네, 투데이 마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좀 살펴드리게 된다면요. 코스피는 현재 2180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현재 4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668선. 어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면서 많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동시호가 상황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역시 좀 탄력, 어떤 반등의 탄력을 항상 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좋아요. 2% 이상의 상승세. 그 밖에 오히려 반도체 쪽에 지금 강세, 코스닥 쪽에 보면은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이쪽에서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오늘 애플 실적이 잘 나왔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관련주의 강세도 꽤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빈 연구원입니다.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전일 3%대 좀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제 금일 장 초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전일 급락에 대한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미증시가 좀 강세를 보였던 요인으로는 이제 양호한 미국의 경제 지표와 뭐 애플의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가 이전보다 다소 조금 완화되면서 미증시는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에 힘입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 후 상승폭을 좀 확대를 했고, 이후 좀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유통업, 화학 등 이제 전일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고, 미국 장 마감 후에 발표되었던 애플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금일 전기전자 업종도 좀 상승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보험이나 종이 목재, 의약품 등의 업종은 좀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좀 8월에 급등세를 보였던 달러원 환율은 오늘 관련 좀 우려가 좀 일부 완화가 된 가운데 이제 오늘 새벽에 FOMC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움직임이 제한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순식간에 1170원대 후반대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크게 밀리지는 않아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FOMC에서 뭐 얘기 나오나 이것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상당히 좀 많이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 좀 선물 시장을 특히 걷어들이는 것 같긴 한데요. 수급적인 흐름도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수급적인 측면 살펴보시면 일단 금일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은 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결국은 또 전기전자 업종을 좀 위주로 운수장비 업종 등 제조 업종에 대한 강한 순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반면, 화학이나 이제 비금속 광물 등에 대해서는 좀 순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일 좀 기관은 금융투자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위주로 강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이외에 전반적으로 조금 오늘 이제 금융투자 기관 위주로 좀 기관계가 강한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보게 되면은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액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를 멈췄어요. 근데 기관 쪽이 오히려 좀 매도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 좀 보게 되면 수량상으로 좀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나오는 반면에 일단 좀 집중적인 기관의 매도세가 좀 여전히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코스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그래요.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물은 오늘 어제 1,000억이 넘게 나왔고 거든요, 매물이요. 근데 오늘은 좀그 부분에서는 많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에서는 중립 이상으로 좀 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흐름들 좀잘 파악하면서 매매 동향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포지션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자, 앞서서 동시호가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크게 좀 변화되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목별의 흐름도 이제 동시호가 상황에서도 여전히 어제 많이 내렸던 종목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에 LG이노텍의 실적 지금 나왔습니까? 혹시 LG이노텍의 실적 발표가 좀 나올 텐데, 일단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